호시 커플의 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새 다들 정식 씨의 근황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좀 근황을 좀 제가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요즘 근황은 작년 10월에 코로나 때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신혼 8개월 차인가요? 결혼한 지 벌써 이제 8개월 더 됐네요. 10개월 차네요. 요즘에 저는 이직을 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호텔에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6년 부서로 시작을 해서 세일즈 포지션까지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이 하기 크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화장 만약에 제가 방금 듣기로는 호텔 쪽에서 지금 화장품 쪽으로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전 업종을 버리고 다른 직종을 택하기까지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이제 저도 나이도 이제 31살이고 전공도 다르고 해서 힘들었는데 아 그래도 아 이제는 진짜 어느 한 직종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5년 결혼도 했고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제조업이라는 게 저한테 좀 생소해서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고나 제가 흥미가 있고 해서 평소에 또 꾸미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해서 지금 재밌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은 만족을 하고 계시다. 만족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만 예.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경기에 취업하시는 것조차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좋았죠. 딱 마지노선 31살에 그럼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하시는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장품 회사 그 중에서도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화장품을 담으려면 플라스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포지션은 이제 영업 관리죠. 영업 관리면은 뭐 다른 기업에서 뭐 오더를 따온다든지 아무래도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관리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다른 업체냐? 그렇죠. 기존 업체 그냥 관리하는 네, 느낌인 건가요? 아. 그렇지 마세요.